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저희 뉴스파는 오늘도 쏟아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100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내용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어서 2007년 유경재단 감금 사태 당시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혜 씨가 박근영 이사장 끌어내기에 앞장섰다는 증언도 단독으로 들었습니다. 또 주사 아줌마 백모 씨 관련 단독 기사도 준비돼 있습니다. 네, 이에 앞서 첫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입니다. 오늘 박 대통령 대리인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와서 특검 이야기를 한 게 좀 의아한데 검찰에 이어 특검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듯합니다. 최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는 즉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중립적인 특검 조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통령 측이 중립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특검 조사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헌재 심판정에서 특검 수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특검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특검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특검의 중립성 위반을 주장하자 재판부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헌재는 특검에서 아무런 자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진행 중인 재판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을 하겠다고 앞서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측은 무슨 근거로 중립성 위반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네, 조금 전 장시호 씨가 지원받은 액수는 16억 가운데 10억입니다. 100억이 아니고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논란거리도 생겨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뭘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의 한 분이 말했습니다. 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청와대 측은 특별검사팀을 청와대 경내에 한 발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충돌도 예상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박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건 결재를 많이 하셨고 바쁘셨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언제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청와대가 이것이 팩트라며 상세한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했지만 정작 대통령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기록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 변호사는 뒤늦게 대통령이 일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며 오해를 일으키게 해 죄송하다고는 해명했습니다. 헌재가 세월호 7시간 자료 제출을 압박하는 가운데 특검도 청와대 강제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어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벌이겠다는 특검과 들이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작전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듯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생각은 좀 달라 보입니다. 네,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한 건데 일부에서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1월 말 직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이럴 경우 탄핵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3월 말 대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가급적 이 많은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헌재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무더기 사실조회 신청을 절반 이상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 출신 손범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맞는지 사실 조회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이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JTBC가 그걸 어떻게 입수했느냐, 그 입수 경위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대통령 측은 최순실 재판 진행을 지켜본 뒤 탄핵 심판을 하자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일원 재판관은 바로 국정 공백을 장기화를 막아야 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지만 이진성 재판관은 변호사도 많은 만큼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속히 재판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재판부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헌재는 또 빠른 심판을 위해 다음 주 증인도 모두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5일에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을, 10일에는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을 증인 심문하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는 삼성을 압박해 16억 원을 억지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천만 원 단위까지 아주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서 삼성에서 받아내라고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삼성에 대해 후원해주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원을 후원한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는 센터 후원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9.6억이라는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삼성 후원금 16억 원 중 최소한 10억 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최 씨에게 넘어간 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후원이 돼야 한다며 액수를 말해서 적어놨다며 하지만 내게 직접 삼성에 연락하라는 말은 없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삼성과 장시호 간 거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사업 계획서를 만든 센터 직원 20대 여성 김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최 씨와 장시호 씨의 지시를 받은 김 씨는 삼성에 낼 사업 계획서와 예산안을 만들어 최 씨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합니다. 특검은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박 대통령에게 후원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 합병 등 대가를 얻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친척이나 측근도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과 장시호, 이모 조카 사이에 벌어진 틈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최측근이라던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최 씨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를 처음 소환했습니다. 장 씨는 최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공모해 삼성전자가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 원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 측은 첫 공판 기일에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장 씨는 대신 이모 최 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최 씨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 반면 최 씨 측은 특정 기업의 금액을 정해 후원해 달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삼성 후원금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특검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장 씨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키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후원금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김 전 차관 역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특검은 장 씨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 주선 최우정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 40년간 이 최태민 일가 재산 변동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경재단의 분규 과정도 대상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지갑을 사용한다는 정황을 드러내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태민 일가 재산을 살펴보는 건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일가가 경제적 공동체였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는 오랫동안 가족 이상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했던 만큼 재산을 공동 관리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검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최태민 씨가 구국봉사단 총재로 활동하면서 재산을 불렸던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 씨 일가 재산은 수백억 원대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추정되는데 특검팀은 최 씨 일가 재산 축적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태민 씨는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유경재단과 영남대에서 절대적 신뢰를 악용해 인사에 개입하고 자금과 부동산 등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계속돼 왔는데 특검은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관계가 한몸 같은 생활 밀착형 관계로 드러나면 뇌물죄 적용이 적극 검토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최태민 일가의 재산을 따지려면 이 유경재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 폭력배까지 동원한 강금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사흘간 갇힌 적이 있던 그 사건입니다. 당시 박 이사장과 붙잡혀 있던 유경재단 관계자들을 TV조선 취재진이 만났는데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혜 씨가 당시 감금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경재단 전직 직원들이 9년 전 재단 폭력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2007년 11월에 이제 조카 둘이 이제 박영규하고 박용철이가 한센인들하고 깡패들하고 한 100명을 동원해서 용역업체 직원들은 사흘간 감금 끝에 결국 박근영 전 이사장을 끌어냈습니다. 재단 법인실 부장이었던 이모 씨는 사건 당일 저녁 재단 경비실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을 목격했는데 정윤혜 씨였다는 겁니다. 그 경비실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새 정윤혜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모습 비슷한 느낌인데 수가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게 얼굴 뻔한 게 있더라고요. 박근영 전 이사장도 TV조선과의 문자 대화에서 정윤혜 씨 외에도 문고리 3인방의 맏형인 고 이춘상 보좌관, 의문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 박용철 씨, 임두성 한빛재단 회장도 폭력 사태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두성 회장은 폭력 전과에도 불구하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폭력 사태엔 한나라당 버스도 등장합니다. 문 앞에 버스가 있었어요. 그날 한나라당 당사 버스가 있었어요. 그 유경재단 앞에 하나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재단 관계자들은 폭력 사건에 개입하거나 눈감아준 수사기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전부 승진가도를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때 다정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근령 씨 사이가 틀어진 건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가 유경재단 운영에 개입하면서 자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근령, 지만 씨 3남매의 사이가 틀어진 결정적 계기는 1987년 유경재단 경영권 분쟁입니다. 박근혜 당시 재단 이사장의 전폭적 신임을 받은 최태민 씨가 재단 운영을 전행하면서 분란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가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부정하게 이속을 챙기자 근령 씨가 크게 반발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들을 종합해서 박근혜 유경재단 이사장 곁에서 최태민을 내보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 대통령이 최 씨를 감싸면서 박근령 지만 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자필 탄원서까지 보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박근령 씨에게 이사장 자리를 넘기면서 자매는 사실상 연을 끊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뭐 그런 일에는 참 그 코드나 호흡이 잘 맞는다고 보는데
사사로운 일에서 좀 의견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근령 씨 남편 신동욱 씨는 2007년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만 씨는 2년 전 최순실 씨 전 남편 정윤혜 씨가 자신을 미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과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지금부터는 비선 진료 의혹 집중 보도합니다. 필흔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여러 장의 종이에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앞장에 글씨를 쓴 자국이 뒷장에 남아있는 흔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단골 의사 김영재 원장의 세월호 당일날 진료 차트를 분석해봤더니 수상한 필흔이 나왔습니다. 진료 차트의 조작 의혹 더 짙어지죠?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행적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최순실 씨의 단골 의사 김영재 원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 원장의 진료 차트의 감정 결과 일부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4월 16일 당일 진료 차트에 남아있는 필흔에 2010년 5월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흔은 여러 장의 종이에 글씨를 쓸 때 앞장에 글씨를 써 눌린 자국이 뒷장에 남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2014년 4월 16일의 진료 차트엔 비슷한 시기의 날짜가 필흔으로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또 특검 측은 필적 논란이 제기됐던 김 원장의 서명 관련 부분도 일부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뒷장은 글씨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원장님께서 작성을 하신 게 맞다는 거죠? 특검이 받은 결과는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에 적힌 김 원장의 서명 날짜가 다른 날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각에 서명을 몰아서 한 것 같은 흔적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영재 의원의 진료 차트 등을 추가로 감정 의뢰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건강정보는 2급 국가비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이 비선 진료진을 통해 청와대 밖으로 빠져나간 정황이 한 번이 아니라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죠. 청와대 주치의에 자문의까지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또 이번 두 번뿐이었을까? 장영욱 기자입니다. 2013년 5월 말 밤 11시경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대통령 체열한 것을 내일 잘 챙기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혈액검사는 국군병원이나 청와대가 지정한 특정 병원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체열에는 주치의나 자문의조차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조사를 통해 2013년 9월 간호장교가 체열한 대통령 혈액이 차움 의원 의사인 김상만 씨에게 전해진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이 전에도 제3의 의료진에 의해 대통령 혈액이 외부로 전달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잦은 체열이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라 불리는 불법 주사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자연살해세포는 면역 증강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임상 연구 중입니다.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3의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밤 늦은 시간 청와대를 들락거렸던 또 다른 비선진료인 주사 아줌마. 자, 검찰이 백선생이라고 알려진 이 주사 아줌마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이 최순실 일가와 함께 백선생에게 주사를 맞았다는 A씨를 만나 새로운 증언을 들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수면 유도제와 주사제를 정기적으로 공급했던 병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선생에게 최순실 일가와 함께 주사를 맞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A씨는 최순실 씨가 Y 의원 간호사 B씨를 통해 빨간약이라 불리는 비타민 주사제와 함께 수면 유도제인 스틸록스를 정기적으로 공급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약이 있어. 그 빨간색이야. 거기서 그것도 보내주니까 스틸록스. 최순실 씨가 지방에 있어도 원하는 경우 간호사 B씨가 택배를 이용해 보냈다고도 전했습니다.
스틸록스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그러나 Y 의원 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진료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며 빨간 약은 비타민 영양제이고 스틸록스는 수면 유도제인데 자주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약품 제공자로 지목된 간호사 B 씨 역시 최 씨와 장 씨가 무엇을 처방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는 최 씨가 백선생이라 불리는 여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해져 있는 사람은 백 씨고 나머지는 배에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까. 새로운 증언이 확보됨에 따라 비선진료병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인영입니다. 내년 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 때문인지 대권 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상당히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깜짝 4위를 차지했는데 조정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26.9% 지지율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2%로 뒤를 이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12.6%를 기록했습니다. 세 사람이 두 자릿수 지지율로 빅3를 이룬 겁니다. 각 당 지지층 사이에 특정 후보에 대한 몰아주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입니다. 보수층의 기대감을 흡수하며 6.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5.7%를 얻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5위로 밀어냈습니다.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은 1.7%에 그쳤습니다. 보수진영 지지도에서는 반 총장과 유 의원, 황대행 순서였고 진보진영에서는 문 전 대표를 이 시장, 안 전 대표가 뒤쫓았습니다. 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41.5%, 새누리당 14.9%, 보수신당 12.7%, 국민의당 10.5%였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지금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러 간 겁니다. 반 총장은 정 의원을 90분 동안이나 만나서 자신의 생각을 일부 드러냈습니다. 정치적 대통합과 사회경제적 대타협을 주장했는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제3지대 통합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 통일을 거론하면서 남남 갈등, 계층 간 갈등 치유 선행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에서 1시간 동안 반 총장을 만난 정 의원은 반 총장이 위기에 빠진 나라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혼란 극복을 위해 정치적 대통합, 사회 경제적 대타협, 대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 대망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내부 갈등 분열을 치유하지 못해서 되겠느냐. 특히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염려했다면서 정치권의 해법 제시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제3지대 통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역사적 소명의식 그리고 강건한 의지가 엿보였어요. 반 총장은 내년 1월 15일 이전에 귀국할 것이라고 정 의원은 전했습니다. 오늘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마지막 출근을 하는 반 총장은 5분 분량의 고별 연설 이후 한 국민을 향한 새 메시지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인들의 대목이라고 할 연말 연시에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깊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지지율은 하락하고 원내대표는 호남 4선의 추승용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내 영향력마저 약해지니 고민이 없을 수 없겠죠. 그렇다고 탈당은 아니라는데 자, 정계 개편의 묘수 과연 찾아낼까요? 최지현 기자입니다. 저에게 많은 성원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호남 4선인 주승용 원내대표의 당선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참모들은 회의에서 호남 패권 세력과 함께 갈 수 있겠냐는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공개 일정 없이 개인적인 공부 모임만 소화했습니다. 당에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도 팽목항 방문 등을 계획했던 새해 첫날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안전대표 측은 칩거, 탈당 등의 표현은 맞지 않다면서도 깊은 고민에 빠진 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지만 탄핵을 거치며 지지율은 하락했고 당내 영향력까지 위축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뜻입니다. 안전대표 측 다른 인사는 이 당에서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상황의 엄중함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내 장악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잡을 묘수풀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을 주장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대청산을 하려면 대통령 임기 5년도 짧다고 했죠. 하지만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3년 임기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며 문 전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개헌을 고리로 한 임기 단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국가 대개혁을 운운하면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고 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노무현의 주장도 정치공학적이냐고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하자고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도 문 전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 정치공학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장진영 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노무현을 버리고 반 노무현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임기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며 문 전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뭐 임기 조정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 시장은 촛불 민심이 강력한 이때 개혁을 못하면 언제 하겠느냐며 차기 정부는 3년이라 할지라도 다가올 10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정부라고 했습니다. 개헌과 임기 단축을 고리로 친문과 반문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반대에도 개헌 열차는 이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1월 임시국회를 열고 개헌특위도 조기에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4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 부대표, 대변인까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선한 원내교섭단체 회담장이 꽉 찼습니다. 2017년에 새로운 주역들을 제가 이렇게 함께 모시고 국민들께서 이제 4당 체제가 되니까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1여 3야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개혁 입법 속도전을 요구합니다. 개혁 입법에서도 서로 속도를 내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원만한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제동을 겁니다. 소위 패스트 트랙이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잘 기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은 소수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합니다.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보강하고 내실화시켜서 4당 체제가 협치라든지 그다음에 권한 분배를 논의하는 좋은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4당은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1월 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래 국회가 쉬는 달이지만 AI 등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여야는 개헌특위도 1월 중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정현, 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을 겨냥해 다음 달 6일까지 자진 탈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인적청산 원칙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1년 전 친문일색 난파선 더불어민주당 수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대표가 떠오르는데 자 이번엔 새누리당 친박계가 저승사자를 만났습니다. 정수현 기자입니다. 임영진 비대위원회가 인적청산을 하면 끝납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은 물론 막말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인사들의 자진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이정현 전 대표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최경환 의원 등 이른바 친박 8적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1호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분이든지 한마디로 말씀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도 그 범주에 그 원칙에 이제 포함입니다. 내년 1월 6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도 언급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같은 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믿지 마시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친박 진영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인적 청산의 범위가 너무 강범위하다며 당을 분열시키는 숙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 위원장의 결단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내 몫까지 필요하다면 난 뭐 얼마든지 주겠다. 임명진호 새누리당이 김종인호 더불어민주당의 전철을 밟아 회생할지 여부는 친박 핵심들의 대응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다시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 씨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유령회사 수백 개에 나눠 숨겨놓았다는 소문이 독일에서 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 같은 비자금 조성이 과연 가능할까요? 최 씨의 독일 재산 논란을 프랑크푸르트에서 김태훈 기자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최순실 씨가 최소 3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최 씨가 수백 개의 독일 법인을 만들어 허위 거래를 통해 돈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 작업으로 최 씨가 호텔 3개와 레스토랑 수십 개를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교민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독일에선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 3천만 원가량이 필요하고 월급을 받는 법인장과 정식 세무사도 있어야 합니다. 높은 세율까지 감안하면 수백 개의 유령회사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전 재산의 3분의 1이 공중분해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독일의 한 변호사는 이런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가 스위스 등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최 씨 구속 이후 국경 인근의 카를스루에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정유라 씨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온 것도 이런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최 씨의 탈세 혐의만 수사할 뿐입니다. 최 씨의 유럽 은닉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환수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검찰의 몫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이 어딘지 아십니까? 갑자기 오피스텔, 그래서 좀 의아하시죠? 근데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저희 TV조선이 처음으로 최순실 씨를 촬영했던 바로 그 오피스텔입니다. 취재 기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최 씨를 만나 방금 질문을 했죠. 그리고 최 씨가 카메라를 뿌리치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단독 영상 속의 오피스텔. 서울 청담동의 PN폴루스가 최고가였습니다. 윤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 23층, 지하 5층 서울 청담동의 PN폴루스입니다. 내부에는 마트와 식당, 커피숍과 옷가게가 들어서 있습니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살았던 곳으로 최 씨가 거주했던 386제곱미터, 117평의 매매가는 30억 원에 이르고 최 씨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천만 원을 내고 살았습니다. 17평인가? 아마 그랬을까요? 월세도 있어요. 800에서 1000 사이. 건물 곳곳에 사설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고 지하 4층과 5층은 입주민 전용 주차장이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TV조선이 단독으로 최 씨를 만난 곳도 지하 5층 주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밝힌 국세청의 기준 시가 자료를 보면 이곳 PN폴루스가 1제곱미터에 517만 원으로 최고가였고 서초 강남 아르젠과 신사 현대 써넨빌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5곳이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기준 시가도 지난해보다 3.8% 뛰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상업용 건물도 2.5% 올라 9년 만에 최대 상승했습니다. 오피스텔 자체가
수익형 부동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조정된 기준 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TV조선 임창규입니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블랙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협조하지 않은 관료들은 퇴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당시 쫓겨난 한 고위 공무원은 TV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안 알려진 내용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6월 두 장짜리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김소영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에게 받아 유진용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랙리스트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이 꾸려졌는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간부들은 전부 쫓겨났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사직한 문체부 1급 간부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체로 얘기들은 그 이미 다 나온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뭐 그런. A씨는 또 사해를 밝힌 TF팀 6명 중 3명의 사표만 수리된 이유에 대해 애초부터 3명에게만 사표를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장 6명이 아니고 3명입니다. 선별적으로 찍은 거죠, 애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체부를 좌지우지한 부분도 시인했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가고 그렇게 되면 아직도 그 현직 또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특검은 오늘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처음 소환해서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는데 이 장 씨 진술에 따라 최 씨가 상당히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검팀을 취재하고 있는 최우진 기자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장시호 씨가 얼마만큼 입을 열었습니까? 네, 현재 특검팀이 10시간 정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특검팀 관계자는 자세한 진술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지난 청문회와 재판 등에서 주장한 내용에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네. 그리고 최 씨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이 움직였다고 주장한 내용들을 특검에서 비교적 자세히 털어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 씨 측은 어제 공판 준비 기일에서 강요 부분을 이미 일부 인정했습니다. 네. 특검 내한 관계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미 그러한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네. 말을 바꾸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궁지에 몰리는 건 이모인 최 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특검은 앞으로 이제 이모와 조카 사이에 생긴 빈틈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검찰에서 좀 새로운 내용들을 또 공개했죠, 재판에서 검찰이. 네,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먼저 최순실 씨가 김종 전 차관을 장시호 씨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 한강 둔치로 데려가 네. 각종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 일단 한강 둔치에 가서는 장 씨가 차에서 내리고 김종 전 차관과 최 씨가 둘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만나왔는데 차원병원이 있는 건물 3층 레트로라는 레스토랑도 그중 한 곳이고 네. 더블루 K에서도 만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최 씨가 두 사람이 만났던 장면이 담긴 CCTV를 돈을 주고 삭제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김 전 차관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본인도 이제 충분히 알고 있던 거죠. 또 김 전 차관이 최 씨를 만나기 위해서 길가에서 기다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뭐 모든 국민은 평등하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차관인데 길가를 좀 서성이면서 최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검찰이 이런 부분을 공개한 건 나름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국정농단 사건을 풀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어느 정도 레벨이었나 뭐 그런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 씨는 지금 자신은 일반인일 뿐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뭐 그런 레벨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최 씨는 신분범으로 표현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신분범인 일반인인 거죠. 어렵네요, 신분범이. 다시 말해서 법리를 적용하기가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것입니다. 아. 검찰 입장에선 최 씨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사람이란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데 최 씨가 김종 차관처럼 차관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슈퍼 갑인 정황을 일부러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좀 또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최순실 씨 집에서 외국 대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들이 발견이 됐다. 이런 내용이던데 이게 대통령이 된 다음입니까? 아니면은 그 전입니까? 이걸 발견한 수사관들이 한 뭐 이야기를 저도 전원으로 들었는데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주한 외교 사절들이 당선인 신분의 대통령에게 선물들을 보냅니다. 아. 이 선물이 발견된 건데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외국 사절들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고 네. 성남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성남에서 지금은 세종으로 옮겼죠. 네네. 대통령 기록관에 전시를 하는데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외교 사절들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네. 검찰에서 최 씨가 이런 선물들을 갖고 있던 것을 공개한 것은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하다. 외교 사절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최 씨에게 줄 정도로 가깝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최 씨가 박 대통령과 거의 뭐 동급이었다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겠네요. 최 씨와 박 대통령은 결국 한 몸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이야기가 있던데 최 씨가 뭐 국정에 신경 쓰느라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도 했습니까? 네, 이제 특검팀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쓰던 휴대폰 녹음 파일을 이제 인계를 받았습니다. 네. 이 녹음 파일 중에 하나의 내용인데 최 씨가 국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짜증을 반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짜증은 정우성 전 비서관에게 낸 거죠. 네네. 또 서유럽 순방을 앞둔 시점에서는 정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떠나야 한다. 대통령에게 한 얘기겠죠.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고 가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이제 특검에서도 둘의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으로서 증거물로 사용을 할 텐데 특검은 결국 이익의 수혜가 사실상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 모두에게 돌아간 게 아닌지 수사를 할 겁니다. 네. 이른바 공동지갑론, 공동재산론인데요. 둘이 사실상 한 몸이고 재산관리도 같이 했다는 내용인데 이 같은 특검의 관계 증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이 됩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자기의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최순실 씨의 관계 바로 박 대통령의 광고가 똑같다. 이런 주장인 거죠. 둘이 같이 쓰기 위한 것이었다. 네. 이걸 증명하기 위한. 수사가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연말인데 또 새해인데 특검팀은 그냥 계속 수사를 하는 겁니까 거기서? 네, 당초 이제 오늘 이제 오후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뭐 주말에는 뭐 소환자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아. 당장 내일 또 소환자가 한 명. 아, 그렇습니까? 해서 또 아이고. 바쁠 것 같습니다. 연말에도 뭐 쉬지도 못하겠네요. 자, 앞으로 잘 좀 취재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연말만 되면 늘 다사다난이란 말로 한 해를 돌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연초부터 세상을 환하게 한 북한의 핵실험부터 경주 지진, 그리고 대통령 탄핵까지. 차라리 거짓말이었다면 좋았을 일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판포커스에서는 2016년을 돌아봤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마음, 남과 북이 같았습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 북한은 일주일도 안 되어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저체 조선은 무궁 번영할 것이다. 통일 대교가 끊겼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멈춰섰습니다. 봄의 길목, 세계의 이목이 서울에 쏠렸습니다. 미래 대표 알파고, 인류 대표 이세돌, 세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대국을 앞두고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는 이 구단의 말도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쉽게 이세돌 구단이 오늘도 패했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인류는 단 1승만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구단이 보여준 인간의 기품만은 인공지능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아닌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컴퓨터에 이길 수도 있는데 바둑의 아름다움 또 인간의 아름다움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같았던 108년 만의 포격. 지구 반대편에선 거짓말 같은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양궁 사상 최초 전종목 석권. 백미는 펜싱. 역전까지는 5점. 한 점만 더 주면 패배. 아무도 금메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본인만 빼고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법 같은 주문. 거짓말 같은 역전극. 대한민국이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을에는 한반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9월 12일 경북 경주 오후 7시 44분 규모 5.1 그리고 바로 또 한 번 이번엔 규모 5.8 주택 옥상에 시멘트 난간이 떨어져 나갔고 지진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관측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말이 완벽한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지진은 땅만 흔들었지만 최순실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와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작은 TV조선의 특종 보도. 문화재단 미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진실을 듣고 싶었던 청문회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짓말의 향연이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은 다시 선택의 해입니다. 어느 때보다 거짓말이 없어야 할래.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한 포커스였습니다. 올 8월 17일에 태어난 원숭이띠 도윤입니다. 자, 도윤이처럼 대한민국의 원숭이띠 시민들은 저물어가는 올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내년엔 어떤 꿈을 꿀까요? 먼저 도윤이 아빠 만나볼까요? 자, 도윤이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해였나요? 예, 뭐 도윤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도윤이에게 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한 해였고요. 나라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일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도윤이가 살아가기에 희망찬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도 꼭 하면 좋겠죠. 노량진 고시촌에서 11개월째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24살 원숭이띠 고시생도 만났습니다. 최순실의 그 가지고 나서 고시 준비생들이 느낀 생각은 뭐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들이 확실히 공무원 자랑 그 명예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처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가장 바라는 소원은 이제 합격하는 거죠. 네. 합격해서 이제 또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자주 보고 하는 게 다시 지방으로 목표라서. 내려갈 거예요? 네, 다시 지방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밤 10시. 36살 원숭이띠 자영업자 장준원 씨는 텅 빈 가게에서 소주잔을 기울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나라 자체가 뒤숭숭했잖아요. 촛불 집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했으니까 네, 올해가 진짜 최악이었어요. 올해 환갑을 맞은 주부는 내년엔 마음 편히 김장하는 게 바람입니다. 아, 계란도 오르고 다른 반찬값도 올라가지고 조금 시장 보기 좀 겁이 나요. 72살 원숭이띠 할아버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나이 들었다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그만두라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달에 그만뒀는데요. 그것이 좀 서글펐었고. 올 한 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원숭이띠 시민들.
그래도 나라 걱정이 앞섭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픈 일도 많았고 내년에는 진짜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평정되고 새 대통령도 뽑으시고 경제가 좀 살리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주동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습니다. 부산 동구청이 이틀 전 시민단체와 몸싸움까지 벌이며 강제로 철거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외교적 논란거리는 남았습니다만 하동원 기자 리포트 한번 보시죠. 강제 철거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다시 설치됐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견디도록 소녀상엔 초록 털목도리가 둘러졌습니다. 부산 시민의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고. 동구청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녀상을 강제 철거한 뒤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빨리 돌려드려서 소녀상을 염원하는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선 소녀상을 자재창고에 보관해왔던 동구청은 철거 과정에서 소녀상 일부가 파손된 부분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철거하고 연행을 하고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건 그런 압력이 너무 컸기 때문으로 본다. 시민단체는 내일 밤 9시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바탕으로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계란 한 판이 최고 만 원까지 하면서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고병원성 AI로 채소와 계란 같은 신선식품 물가는 이번 달 6년 만에 최고치인 6.5%가 올랐습니다. 아까 주부님 말씀처럼 장보기가 참 겁납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 보시죠. 어디? 서울 동대문의 한 재래시장. 가게에 팔고 난 빈 계란판만 쌓여 있습니다. 한 판에 최고 만 원을 넘은 상황. 물량이 부족해 구하기가 힘듭니다. 하루에 한 3, 40판씩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 3, 40판 들어오는 양이 그만큼 딸리죠. 가격이 오른 건 계란뿐만이 아닙니다. 채소값은 지난해와 비교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배추는 70%, 무는 50%, 마늘은 30%가량 뛰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1.0% 올랐지만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 지수는 올해 6.5% 올랐습니다. 6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서민경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쌀, 돼지고기, 계란 등 50개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6천 원씩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막 거의 만 원씩 하니까요. 많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초 한파와 여름철 폭염, 가뭄 등으로 기상 여건이 나빴던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년 동월 대비로 여전히 3.2%로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과 유가 상승은 물가 관리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저유가와 경기 침체로 올해 해외 건설 수준은 지난해의 반토막이었습니다. 조선업은 더 형편이 없어서 지난해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반가운 소식이 여럿 들려옵니다. 중동 붐이 다시 불기 시작한 건지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를 대린산업이 단독 수주했습니다. 2조 3,036억 원. 올 1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뒤 해외 건설사가 따낸 사업으로는 처음이고 국내 건설사가 이란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풀리면서 이란 쪽 시장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란발 훈풍은 연말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초 7억 달러 상당의 선박 10척을 수주했고 대우조선해양도 조선소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원유는 4위로 자산 부국입니다.
올해 초 경제 제재가 풀린 데다 때마침 국제 유가도 오르면서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 가능성 등 변수가 여전해 이란발 중동 특수를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값싼 합의가 지켜질 것이냐.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 강한 달러를 국제 유가가 버틸 수 있느냐. 해외 수주 절벽에 시달리던 국내 업계. 중동발 특수라는 단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놓치면 아쉬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아, 남의 딸 키워줘. 최순실 씨에게 이 주사를 놔줬던 이 최주사 아줌마, 이른바 네. 주사 아줌마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TV조선이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 주사 아주머니는 장시호 그리고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자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장시호는 닮은 외모 때문에 친자 의혹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 주사 아주머니가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적극 부인했습니다. 최순득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장시호를 낳았다 이런 말을 들었고 또 가까이서 지켜본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인품을 보면 남의 아이를 그렇게 애지중지에 키워줄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시호가 뭐 박근혜 딸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면 절대 안 이어져. 뭐 입술 같은 이야기 뭐 그런 거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의 애지를 키워줄 만한 그런 아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남의 애를 키워줄 만한. 엄마부지들이 그 사람 안 키워준다. 장시호 씨는 지난 대선 전에도 친자 의혹으로 DNA 검사까지 받은 바 있다고 TV조선이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사를 병원에서 맞으면 되는데 왜 이 비위생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맞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주사 아주머니는 최순득이 유방암 치료 뒤에 외부 활동을 삼가왔고 또 장시호 씨도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점도 불법 주사를 선호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호 엄마는 유방암 걸려 사냥 밖을 안 나와가지고 누가고 이야기도 안 하대. 전화질은 안 돼 그냥. 이렇게 불법 주사의 주 고객은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 특히 좀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뭐 비용도 네. 5만 원 선인데요. 원하는 곳에서 남의 시선을 피해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의료법 위반이다. 이 점 명심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더하기 뉴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사랑, 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속내를 좀 들킨 건가요? 네, 일단 네.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김진표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평가한 보고 형식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재명은 사고가 많아서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이미 내리막이다. 문재인에는 비교가 안 된다. 또 박원순은 애는 쓰는데 효과는 없다. 안희정은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위에 보낸 사람 전화번호도 함께 찍혔는데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보낸이는 다른 의원실의 보좌관이었습니다. 평소 김진표 의원과 친분이 있어서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기자들에게 시인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김 의원은 이렇게 민감한 내용의 문자를 사진 찍히기 딱 좋은 각도로 스마트폰을 세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뒤에는 늘 사진 기자들이 저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의원들의 스마트폰은 종종 표적이 된다는 것을 사선인 김 의원이 모를 리 없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 문자는요. 김종인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골탕 먹이고 있으니까 우리 김진표 의원이 가서 대선판에 경제 좌장이 돼야 한다. 이런 말로 마무리됩니다. 네. 네. 김 의원이요. 이 문자를 일부러 공개를 해가지고 네. 자신의 의사를 문재인 대표 측에 이렇게 시원하게 흘린 것은 아닌지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후 어디로 네. 가는지 보면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한 사랑인지 아니면 공개 구원인지 뭐 이런 공개 구인지 네. 조금 있다가 이제는 잠시 후면 알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들켜버린 속내. 아, 여기도 뭐 또 들켜버린 속내인데, 자, 네. 신년마다 항상 사자성어로 이 뭐 대선 주자들이 다 화두를 던지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대권이 이제 벌어질 예정이어서요. 이 포부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의 속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대세의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제조사나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임진왜란 때 서해 유성룡에게 이순신 장군이 적어준 글귀입니다. 자, 야권 지지율 2위인 이재명 성남시장 보시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치 못한다. 사불 범정을 제시했고요. 황교안 총리에게도 밀려서 지지율 5%대를 기록한 안철수 대표. 두문 불출 칩거한 지 꽤 됐죠. 뭐 하고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마법 이침. 도끼 갈아서 지금 반을 만들고 있다는 근황을 밝혀왔습니다. 어, 정말 속내가 마음 지금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내가 네. 필요한 때다 이런 해석이죠. 자, 당을 끼고 나온 유시민 의원은 불파 불립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낡은 새누리당을 깬 이유를 알아달라고 지지층에 호소한 겁니다. 반기문 총장은요, 오늘 마지막 유엔 출근을 하는데요. 잠시 뒤에 새해 메시지를 밝힙니다. 대권 도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신년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1월 1일 0시에 밝히겠다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권한 대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회자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극도의 신중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탑시크릿이라고 제목을 지었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영욱 대위와 관련한 더하기 뉴스 하나 더 있죠.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네.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조영욱 대위에 대해서 특검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게 지금 해제됐다는 소식입니다. 조 대위는 미국 연수 중에 있었죠. 그런데 국민행동본부가 청문회와 특검에 출석한 현역 장교에 대한 출국 금지는 국군 장교단에 대한 모독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의식해서인지 특검이 조금 전에 현역 군인이고 참고인 신분인 점 그리고 연수 기간이 내년 1월 다음 달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서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하고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지금까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못을 아무데나 쉽게 박습니다. 박히는 벽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가족, 친구, 이웃 가슴에 얼마나 많은 못을 박으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들은 자기 가슴에도 자책의 못으로 박힙니다. 시인이 아내와 함께 성당에서 고백성사를 합니다. 하지만 가슴에 숨긴 못처럼 차마 고백 못할 일이 있습니다. 못자국이 유난히 많은 남편의 가슴을 아내는 못 본 채 하였습니다. 나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뽑아내지 못한 못 하나가 쏙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 뽑지 못한 못, 저마다 한두 개쯤 품고 있을 새미치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살자고 다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또 다른 새해가 코앞에 왔습니다. 잘못 살았구나 하는 뉘우침부터 밀려듭니다. 낯뜨거운 실수와 실패가 줄지어 떠오릅니다. 사는 일의 고달픔과 후회가 못으로 날아와 쌓입니다. 올해 새밑은 유난히 어수선하고 스산합니다. 그래도 얼굴 없는 천사들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전주 노송동 천사가 소리 없이 지폐와 동전을 놓고 갔습니다. 벌써 17년째입니다. 대구 키다리 아저씨도 지난 5년간 9억 원을 맡겼습니다. 대를 이어 12년째 쌀포대를 내놓고 14년이나 연탄을 갖다주는 익명의 천사도 있습니다. 이보다 시원한 못 뽑기, 이보다 알싸한 해넘이가 있을까요? 모든 일이 그렇듯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중요합니다. 한 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우침은 한 해라는 산에 오를 때가 아니라 한 해의 마루턱을 내려올 때 얻기 마련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지난 한 해 남의 가슴에 박은 못, 내 마음에 박힌 못,
모두 뽑아내고 빈 가슴 맑은 머리로 새해를 맞으면 어떨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새미치입니다. 못 뽑으셨습니까? 앵커 칼럼 새밋 마음의 못뽑기였습니다. 네, 국제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미국 대선에 해킹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일부를 미국 정부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 내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 외교관을 무더기로 추방하는 초고강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가만히 있을 러시아가 아니죠. 곧바로 맞대응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 친하다는데 신냉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판의 큰 변수였던 민주당 이메일 해킹 사건을 러시아 소행으로 단정지었던 오바마 대통령. 러시아와 친한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Not much happens in Russia without Vladimir Putin. I will confirm that this happened at the highest levels of the Russian government. 퇴임을 눈앞에 둔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35명에게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며 추방을 명령했고 러시아 공관시설 두 곳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해 경제 제재를 내린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상호 원칙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실제로 러시아 주재 미 대사관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모스크바의 국제학교에 폐교 명령이 내려졌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더 크고 더 좋은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내놓은 상태. 미국과 러시아의 날카로운 외교 마찰은 당분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 해킹 작전을 두 마리 곰이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목표로 삼은 상대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스피어 피싱 수법을 사용했다는데 어떤 방식인지 윤혜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는 러시아 외교관 추방 결정이 나온 후인 오늘 러시아 해킹의 수법과 배후 실행 주체를 명시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킹은 일명 펜시베어라 불리는 APT-28과 포지베어라 불리는 APT-29 두 개 조직이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존 포데스타 클린턴 선대 본부장을 타깃으로 정한 뒤 지인을 사칭한 악성 코드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계정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이들은 이후 위키리크스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샌더스보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경선을 이끌고 간 정황을 공개했고 이는 대선 본 게임에서 클린턴이 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보고서는 두 마리 곰의 배후에 정부 정보기관인 러시아군 총정보국과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있다고 지목했는데 옛 KGB가 이름을 바꾼 연방보안국은 지난해 중순부터 미국 정부이사 1,000명 이상을 타깃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 정부가 3년 전부터 민간 해킹 전문가를 모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양국 관계는 신냉전 체제 부활이란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뚝배기 음식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뚝배기가 세제를 흡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험실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뚝배기를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런 뒤에 열을 가해봤는데요.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하얀 거품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 거품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용지를 대봤습니다. 자, 순식간에 색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뚝배기 속으로 세제가 침투한 겁니다. 우리가 뚝배기를 봤을 때는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표면이 매우 거칩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는 면적도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제가 잘 숨는 주방용품은 또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흔히 쓰는 나무 조리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에서 세제가 검출되는지 지금부터 실험해 보겠습니다.
역시 세제로 우선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나무 조리도구들을 물에 담아서 끓여봤는데요. 자, 비교를 위해서 옆 비이커에는 새 주걱을 끓여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한눈에도 세제로 보이는 흰 거품들이 생겨나죠? 조려낸 물에 마찬가지로 시험용지를 넣어봤는데요. 역시 색이 변했습니다. 세제가 검출된 겁니다. 계면 활성제 성분이 들어있는 주방 세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체내 흡수가 됐을 때 5일 정도 머물면서 몸의 독성으로서 작용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일부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만큼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니,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세척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주방 세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 몰랐어요. 네, 1종 세제, 2종 세제, 3종 세제인데 1종 세제는 채소나 과일, 식기도 세척이 가능하고요. 2종은 식기류만, 3종은 식품 가공기기를 세척 가능합니다. 이게 3종으로 갈수록 세척력도 높아지는데 그에 따라서 또 표백제 성분이나 계면 활성제 성분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세제를 잘 흡수하는 뚝배기나 나무 조리도구들은 반드시 일종 세제로 닦으셔야 합니다. 예. 자, 일종 세제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마크가 나와 있어서 실제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보이는군요. 예. 근데 세제를 잘 흡수하는 주방용품의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씻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제를 사용해서 씻으실 때는 반드시 빨리 신속하게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절대로 식기를 세제물에 담가둔 채 설거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거지가 끝난 뒤엔 무조건 한 번 물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미리 한번 해봤는데요. 자, 설거지를 마친 뚝배기에 물을 담고 한번 끓여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번에도 물이 새어나오긴 하지만 색이 변하지 않죠? 자, 세제가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물을 끓여내기 전후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분들은 천연 세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아주 간단한데요. 밀가루 한 컵에 식초와 물을 반 컵씩만 섞으면 끝입니다. 저희가 이 천연 세제로 직접 한번 설거지를 해봤는데 기존 세제와 세척력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 번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뚝배기나 나무 조리도구들은 반드시 일종 세제로 설거지를 해라. 두 번째, 설거지를 한 뒤에는 물로 한 번만 끓여줘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부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진짜 좋은 정보를 줬는데 내년에도 정말 진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진정남 수고했습니다. TV조선 특별취재팀은 최순실 게이트 특종 보도로 받은 관훈 언론상 상금을 나누어 사회복지공동기금회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에 각각 기부했습니다. TV조선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보도로 지난 27일 올해 관훈 언론상 권력감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뉴스판 기상정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은 추위가 풀립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충청, 호남 일부는 새벽 한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어느새 모레죠. 2017년의 첫날은 날이 더 풀리겠고요. 하늘도 더 맑겠습니다. 좋은 날씨로 새해를 시작하겠네요. 또 내일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날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출 보러 가실 때 안개가 짙게 끼니까요.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한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만 날이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창원, 사천,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충남, 호남의 서해안 지역은 아침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 오후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졌는데 내일은 영하 2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 5도를 웃돌며 한결 포근한 연말이 되겠습니다. 새해 첫 주에는 큰 추위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은 2016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저희는 늘 그랬듯이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주말 뉴스판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저희는 새해 첫 월요일 저녁 7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에도 속 시원한 뉴스만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